안녕하세요. 내 보사기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돌아온 스킨케어 영상인데요. 제가 스킨케어 영상을 많이 안 만드는 만큼 대신 소개할 때마다 정말 제가 효과를 진짜로 본 제품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 보시기 전에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래서 원래 제가 세안 후에 물 세안을 해도 굉장히 이렇게 속 땡김이 확 느껴지는 그런 건성이었거든요. 여기서 건성은? 건성이라고 유분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건성, 중성, 지성은 유분에 나오는 양, 피지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완전 잘못된 지식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그랬던 제 피부가 요즘 물 세안을 해도 건조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이 촉촉해졌는데요. 정말 꾸준히 사용해보고 이제 바뀐 거라서 여러분들께 제가 강추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꾸려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사용하는 영상과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용 영상을 찍을 때 지금 그날 생리기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피부가 좀 트러블이 난 점, 어쩔 수 없이 호르몬 때문에 난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 자, 이 제품들 같은 경우 제가 나이트 케어, 자기 전에 이제 사용하는 제품들 3개인데요. 다 지금 스킨은 거의 반년 넘게 사용을 했고, 크림 같은 경우는 지금 2달 넘게, 거의 3달째 사용 중이고, 지금부터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지금 1달째 사용을 하면서 효과를 조금 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기초 같은 경우 절대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만 발라서 그냥 건조함이 없어질 정도가 키포인트예요. 피부에 막 이렇게 두껍게 남을 정도, 끈적할 정도로 바르면 오히려 여드름, 잔여드름, 막 트러블, 피지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절대 막 끈적하게 남도록 바르지 말아주세요. 먼저 스킨과 에센스 대용으로 쓰는 바로 이것! 바로 폴라초이스의 바하 리퀴드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반년째 사용 중이잖아요. 지금 이게 다섯 통인가? 쓰고 있어요. 제 돈을 주고 계속 쓰고 있을 만큼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받고, 이걸 쓰고 나서 정말 제 피부가 트러블이 많이 안 나고, 전에는 각질을 막 핀셋으로 뗄 정도로 되게 무식했는데 아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안 그렇지만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진 큰 솔루션을 해준 아이입니다. 촉촉하고 살짝 오일리한데 각질도 확실히 녹여주기 때문에 1단계 보습 제품 겸 해서 이렇게 화장솜에 덜어서 피부 결을 따라서 안에서 밖으로 발라줍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촉촉하면서 맨들맨들한 피부를 볼 수 있어요. 자, 이 다음에는 바로 크림을 바르는데요. 바로 크림은 짠! 메이스타의 케이비어 슬리핑팩입니다. 이거 슬리핑팩이지만 크림 겸 발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슬리핑팩도 절대 피부 위에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라 다 흡수시키는, 그냥 크림하고 비슷하게 사용하는 그런 용도예요. 요게 진짜 순하고 촉촉해서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 바른 다음에 두드려가지고 피부에 흡수를 해줍니다. 피부가 엄청 광이 돌죠? 진짜 촉촉해 보이죠? 근데 요즘은 더워서 그런지 이렇게 피부가 얇은 눈가, 그리고 코, 입가가 저는 속당김이 또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크림을 안 쓰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 아이크림 제품들이 그 제형이 훨씬 더 쫀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크림을 사용해보게 되었어요. 원래는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헤라의 에이지어웨이 바이탈라이징 아이크림이에요. 요게 보시다시피 주사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뒤를 똘 돌리면은 딸깍 소리와 함께 이제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눈가와 입가 그리고 코옆 이런 부메랑 존에 이렇게 덜어서 발라줍니다. 먼저 이게 주사기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양 조절하기에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되게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펴 발라주는데요. 눈가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눈 아래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눈썹 부분까지도 이마 부분까지도 연결해서 다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역시나 팔자주름도 팔자주름만 바르는 게 아니라 코 옆이나 볼 부분까지도, 왜냐면 피부 계속 처지니까 그 위까지 발라주는 게 중요하겠죠? 계속 마사지를 하면서 발라주고, 그리고 살살살 두드려서, 세게 말고 살살살 두드려가지고 흡수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제가 써봤던 것과 다른 게 쓰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들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크림을 계속 써보자 하고 선택하게 되었고, 마무리감이 실키예요. 끈적거리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크림이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건조한 가을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얇은 피부는 진짜 많이 속케어, 수분케어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쫀쫀한 아이크림을 그냥 크림 대용 겸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걸 더 추천할게요. 그리고 국소 부위에 조금씩만 사용하면 되니까 굉장히 요즘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째 쓰고 있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잘
잘 쓰고 있어요. 이 세 개 제품은 진짜 제가 무엇 하나 막 우선순위 할 것 없이 진짜 다 세 개는 무조건 추천하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여건이 되신다면 꼭 구매해서 진짜 꼭 써보세요. 만약에 써보신 분들 그리고 이거 나도 써봤어 하신 분들 계신다면은 아래 리플 남겨주시고요. 가기 전에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번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다음 스킨케어 영상을 또 언제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제가 효과 본 그런 제품들만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밀크캣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우리 보석이들 우리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